속상해. 오늘은 또 어디서 푸고 있는 건지. 뭘 파? 똥 파? 어? 어? 뭘 푸는데? 아, 진짜 똥 파? 어? 어? 왜? 조용히 해! 아니야! 지금이 몇 시야? TV 끄고 얼른 들어가서 잠이나 자. 아빠가 늦어서 가는 걸 왜 나한테 풀어? 이것이 호구로 석가탑을 만들어줘야 정신을 차릴래? 알았어요. 참, 언니는 왜 엄마를 건드려서 나까지 TV 못 보게 하는 건데? 미미야, 네가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어? 뭐가? 나도 화풀이 할 때가 필요했거든! 여기 어디서 까불어! 도망가긴 어딜 도망가! 정말! 아이고, 내 새끼들! 아빠 왔다! 조용히 좀 해요! 동네 사람 밖에 올 거예요! 아빠 왔다! 무슨 냄새! 내가 못 살아, 정말! 아빠! 아이고, 우리 공주님들! 안 자고 아빠 기다렸구나! 네! 그럼 상을 줘야지! 어디 보자! 자,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리고 이 오징어는 보너스. 녀석들도 참. 임무 완수. 몸통은 내 거. 그런 게 어딨어. 똑같지 않아.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씻고 와서 해요. 술 냄새 진동하니까. 여보, 나 사표 냈어. 언젠간 닥칠 일이었어. 걱정 마, 나 아직 젊어. 전에도 얘기했지만 회사의 경영 방침과 내 이상과 거리가 있고 무엇보다 비전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날 믿고. 여보. 여보, 나 사표 냈다니까. 아! 아, 여보! 아, 여보! 여보! 어디 가게? 화장실이요. 오랜만에 푹 잤더니 몸이 다 개운하네. 쬐끄만 게 못하는 소리가 없네. 어? 아빠 아직 안 일어났어? 오늘 출근 안 해? 그래, 회사 가기 싫으시단다. 우와, 완전 좋겠다! 이것들이 얼른 안 가고 뭐해?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어른 되면 TV도 늦게까지 마음대로 보고 회사 가기 싫을 땐 안 가도 되고. 언니는 가끔 보면 애기보다도 더 철이 없어 보여. 어른이라고 맨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봐. 아, 언니! 아, 내가 뭘 언니 따고 그래! 언니! 너무 갔어! 그래. 회사 방학이라도 한 거야? 그래. 정말? 회사도 방학해? 그래. 너희들 학교 안 가고 뭐 하고 있어? 가뜩이나 심란해 죽겠는데 정말. 아빠는 이제 실업자야, 실업자라고. 너희들 가정환경 조사에도 이제 아빠 직업 무직으로 써야 한다고. 알아들어? 그게 정말이에요, 아빠? 그래. 언니 괜찮아? 우린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어? 어? 아, 언니! 학교 가는 길은 이쪽이란 말이야! 빨리! 자, 오늘은 78페이지를 펴봅시다.
자두야, 너 오늘 되게 이상해. 수업 내내 한 번도 안 떠들고 무슨 일 있는 거야? 묻지 말아줘, 민지야. 아주 아주 슬픈 일이니까. 나 먼저 갈게. 그래, 내일 봐. 엄만, 아빠가 회사에 다닐 때도 형편이 안 좋댔는데 이젠 어떻게 되는 거지? 더 이상 새 신발이나 옷은 못 입는 건가? 자, 다 됐다, 자두야. 고맙습니다. 정말 너무 예뻐요. 새 옷은커녕 밥도 제대로 못 먹을 거야. 얘들아, 밥 먹자. 당구지야! 민지네 쓰레기통에 먹을 게 많더라고. 가리지 말고 많이들 먹어. 겨울에는 결국엔 학교도 그만둬야겠지. 자두야,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민지도 왜 쫓아온 거야? 내가 혼자 가고 싶댔잖아. 그치만 우리 집 이쪽 길 아니면 못 가는 거 너도 알잖아. 아, 그랬었지. 어? 근데 저기 너희 아빠 아니야? 어? 뭐야, 저거는 창피하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빠는 지금 회사에서 한창 일하실 시간인데. 내가 잘못 봤나? 민지야, 우리 오늘은 이쪽 골목으로 가보자. 어? 어? 이쪽 길로 가면 우리 집 안 나와. 글쎄, 그냥 따라와 보라니까. 자두야, 너 정말 괜찮은 거야?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왔니? 아빠가 아이스크림 좀 사왔는데 이 붕어 까만코가 자두 네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맞지? 자. 됐어요, 생각 없어요. 내가 또 왜 그랬지? 마음은 이게 아닌데. 간다! 어? 저 아저씨 누구지? 어? 어? 아빠? 애들도 있는데 또 그냥 모르는 척해? 정말이지, 수희 아저씨는 대체 뭐하는 거야? 학교에 저런 술 취한 아저씨가 맘대로 돌아다니게 놔두고. 뭐야, 저 꼴은 창피하게. 글쎄, 그냥 따라와 보라니까. 이 붕어 까만코가 자두 네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맞지? 됐어요, 생각 없어요. 어쩔 수 없지. 내가 나서는 수밖에. 수희 아저씨 불러와서 얼른. 누구야? 너 말 함부로 하지 마. 저분은 우리 아빠야. 뭐? 선생님, 저분이 우리 아빠인데요. 술을 좀 드신 것 같아요. 집에 모셔다 드리고 와도 될까요? 그래. 자두야, 아버님은 참 좋으시겠다. 네? 어렸을 때 선생님은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어머니가 창피해서 그냥 모른 척 갖고 갈 때가 있었거든. 지금도 그 일만 생각하면 죄송스러워서. 선생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돌돌아. 당장 어머니께 전화 드리세요! 드리세요! 미안하다, 자두야. 아빠가 너 공부하는 거 보고 싶어서 왔는데, 평소엔 너네 학교 와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미안해서 와봤는데 너한테 창피한 일을 만들었구나. 창피하긴 뭐가 창피해! 우리 아빠인데! 자두야... 아빠... 우리 간만에 떡볶이 먹으러 갈까? 튀김이랑 만두도 넣어서?
그럼 계란, 순대, 고구마 닥친 대로 다 넣어서. 우와, 우리 엄마 최고, 왔어. 아, 잘 먹었다. 간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자두, 넌 학교에 안 있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일단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여보 얼른 출근 준비나 하세요. 좀 전에 과장님한테 전화 왔었어요. 아, 과장님한테? 아, 뭐야, 그럼 아빠 이제 실업자 아니야? 아, 그래. 와, 신난다. 배도 채웠겠다. 나 다시 학교에 갈게요. 비전이 어쩌고 저째서 사표를 내셨다고. 당신이 술 먹고 사장님 앞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하던데. 아, 아니 그게, 아 그때 사장님 얼굴이 동네 중학교 동창 녀석처럼 보여서 말이야. 아이, 모르겠다. 아유. 어딜 그리 급하게 가시나. 무슨 소리지? 너도 들었니? 지금도 들리잖아. 우리 집 대문에서 나는 소리 맞지? 근데 아빠는 내가 가서 깨울까? 아직 안 들어왔어. 보너스 날이라고 또 어디서 술파 마시고 있겠지. 아이 참, 아빠는 이럴 땐 그래도 남자가 있어야 하는 건데. 내 말이. 간다. 하나. 집 근처에 절이 이사 왔나 봐. 아까부터 계속 목탁 소리가 들리네. 아빠. 근데 아빠 이마가 왜 그래요? 회사에서 혼냈어요? 아, 아니, 그냥 어디 좀 부딪혔는데 지금은 괜찮아. 조심 좀 하시지. 아빠는 괜찮지만 우리 대문은 무슨 죄냐고. 응? 좀마, 우리 집 대문을 좀 푹신푹신한 걸로 바꿔야 하지. 그래, 어제가 아빠 보너스 날이었으니까 이참에 집안에 수리할 것들 좀 싹 고치자꾸나. 알아? 아, 그래, 어제 보너스 받았지.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가지고 올게. 오늘 저녁에 모두 외식하자. 와, 신난다. 아빠 최고. 이게 어디 갔지? 설마 보너스를 잃어버린 거야? 아니, 내가 분명히 여기 주머니에 넣어뒀었는데. 그럼 우리 외식 못하는 거예요? 아빠 미안해. 너희들은 빨리 학교 가고 당신은 나 좀 봐요. 뭐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각서를 쓰라는 거야?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받아 적어요. 알았어! 알았다고! 자, 여기.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심한 게 아닌가 싶다. 뭐요? 아니, 너무 심하게 관대하시다고요. 됐어요. 얼른 씻고 회사 출근하세요. 네. 끝까지 종이 쪼가리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백장천장이라도 써준다 뭐 내가 그냥. 여보세요. 야, 너 정우냐? 아빤 설마 오늘도 술 드시는 건 아니겠지? 나 왔어요. 어떻게 회사가 나 없이는 돌아가질 않는다니까. 아이고, 우리 딸 아직 안 자고 있었구나. 아빤 피곤해서 얼른 씻고 자야겠다. 잠깐, 잠시 건물 있겠습니다. 물어봐요. 아유, 왜 술 마셨을까 봐 그래? 안 마셨다고. 일하고 왔다니까 그러네. 아니, 당신 나 못 믿는 거야? 네, 어서 불어요. 아이, 정말. 자. 세게 불지 못해요? 이 양반이? 아빠, 껌을 대체 몇 개나 씹은 거야? 요즘 입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껌 때문에 냄새는 안 나지만. 됐지? 나 잔다. 그럴 리가 없는데. 응? 이 시간에 뭔 전화야? 여보세요? 네? 네? 당신 wait a minute! 에? 저기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아, 여기 세다리 오프집인데요. 최오돌 씨 지갑 놓고 가셨으니까 찾아가시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찾으러 갈게요. 당신! 얘들아, 아침 먹어야지. 아, 조금 더 자고. 오늘 일요일이잖아. 아빠, 진짜 이뻐요. 아빠! 자두야, 얼른 일어나야지. 짜잔! 아빠가 맛있게 차렸으니까 많이 많이 먹어요. 네? 와, 맛있겠다! 엄마, 아빠 왜 이런데? 어? 당분간은 아빠가 살림도 하시기로 했어. 응? 와, 아빠 너무 멋져요! 에? 뭘? 왜 이렇게 쨔? 에? 이게 그렇게 짜? 어디 보자. 근데 아무래도 음식은 엄마가 하는 게. 최소한 먹을 순 있어야지. 됐어, 차차 나아지겠지 뭐. 결혼했어? 무슨 소리야? 난 데 없이? 그게 엄마는 아빠를 싫어하잖아. 싫어하다니. 아휴, 그런 거 아니야. 술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아빠 건강에 안 좋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아빠가 술을 좀 줄였으면 해서 그런 거지. 이참에 아예 끊어버리면 더 좋겠지만. 근데 아빠는 원래 술을 좋아했어? 결혼하시기 전에도? 결혼하기 전에? 글쎄, 어땠더라? 아, 그래! 네 아빠는 결혼 전에 술을 잘 못 마셨어. 잘 못 드셨다고? 그렇다니까. 확실히 그때는 술을 잘 못했었지. 허락해 주십시오, 어르신! 평생 난양씨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젊은 친구가 배기 하나 좋구만. 좋아, 그럼 자네 술은 좀 하나? 네? 아빠, 우리 호돌 씨는 술 잘 못해요. 뭐? 사내 대장부가 돼서 술을 잘 못해? 아닙니다. 저 술 아주 잘 마십니다. 제가 이래 봬도 말이죠. 군대 있을 때 술을 잘 마셔서 포상 휴가를 무려 세 번이나 받은 몸입니다. 예, 이 사람 보게. 아, 그런 군대가 어디 있나? 호돌씨, 괜찮아요? 아니, 딸랑 한 모금 마시고선. 에잉?
평생 나양 씨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호돌 씨. 나양 씨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나양 씨를요. 그땐 그랬어. 엄마 울어? 아니 울긴 누가 울어. 눈에 먼지가 들어갔나. 아빠! 아빜 어디 계세요? 어라? 그거 웬 케이크냐? 아, 오늘 아빠 생신이잖아. 그러고 보니 아이고 내 정신 좀 보게. 근데 아빠는 어디 가셨어? 아, 지금 마당에 안 계셔? 마당에 안 계시는데? 엄마가 나가서 아빠 좀 찾아볼게. 우리도 같이 가요. 이 양반이 대체 어딜 간 거야? 어? 저기 아빠다! 어? 어? 아빠! 여보! 호돌 씨,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여보! 여보, 얘들아, 아이 내가 저녁 때 맛있는 동태찌개 해주려고 시장에 갔다 그만. 아이 벌써 이렇게 깜깜해졌나? 미안해 여보. 미안하긴 또 뭐가 미안해요. 난 당신이랑 애들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데요. 여보, 당신이 술을 조금만 줄이면 훨씬 더 행복해질 텐데. 그래 당신만 알아. 나도 정말 노력할게. 배고파. 나도 배고파? 얼른 가자꾸나. 아빠가 찌개 맛있게 끓여줄게. 네? 엄마, 우리 우동 먹고 가자. 아빠가 하는 요리는 좀... 걱정 마라. 동태찌개는 엄마가 맛있게 끓여줄게. 우와, 신난다! 빨리 가요! 배고파 죽겠어요! 갑시다! 기간이 2, 3주는 걸리겠는데요. 2, 3주씩이나요? 그럼 그때까지 이대로 지내야 한다고요? 자두야!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자두야! 어젯밤에 번개에 맞아서... 어머! 세상에 이게 웬일? 집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거니? 신경 끄고 학교나 가라! 떡볶이 먹을래? 내가 살게. 아니야 괜찮아. 요즘 입맛이 별로 없어서. 그럼 우리 집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숙제할래? 정말 괜찮아. 난 좀 피곤해서 먼저 가볼게. 쟤 정말 안 되겠어. 저대로 그냥 뒀다가는. 그러게 말이야. 자두야! 자두 어머니! 성훈이 네가 웬일이야? 어머나! 성훈이 어머님이 여기는 어떻게? 아, 얘기만 들었는데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아휴, 어쩌겠어요. 공사 다 될 때까지 참고 견뎌봐야죠. 근데 저희 집엔 어쩐 일로? 저희 집에 비워놓고 안 쓰는 방이 많은데 여기 수리될 때까지 와서 지내시는 게 어떠세요? 네? 고맙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너무 큰 신세를 지는 거라서. 그냥 며칠 외할머니 댁에 놀러 왔다 생각하세요. 저희는 전혀 불편하지 않으니까 거절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에휴,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인데 그렇게 신세를 지면 쓰나? 좀 그렇겠죠. 아무리 성훈이랑 허물없는 사이래도. 엄마. 어? 우리 애기 아직 안 잤어? 배 아파. 나도. 뭐? 얘들이 갑자기 왜 이러지? 배 아파. 아이고 내 정신. 아까 냉장고에서 우유 꺼내 먹인 게 상했었나 봐요. 뭐? 냉장고 꺼진 지가 언젠데 우유를 먹이면 어떡해? 자, 이제 됐다. 여름에는 각별히 음식 조심하세요. 네. 이거 감사합니다. 와, 신난다! 염치 없지만 며칠만 신세 좀 질게요. 아우, 신세라니요. 잘 생각하셨어요. 2층에 성훈이 옆방 청소해놨으니까 짐 풀고 저녁 식사 같이 하세요. 우와! 아유,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아니에요. 저희 먹는 상에 숟가락만 몇 개 얹은 건데요, 뭐. 맛있게들 먹으렴. 네! 어머나, 자두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아니, 아유, 벌써 일어나셨어요? 아침은 제가 준비하도록 할게요. 신세 지는 마당에 밥까지 얻어먹을 수가 있나요? 이걸 다 누가 먹어요? 제가 워낙 손이 커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먹을 테니까. 네. 아휴, 드라마 본 지가 언제야? 전원이? 아무도 우리 막을 수 없어요. 세상에, TV가 크니까 주인공들이 막 튀어나올 것 같네. 그냥 TV 보세요. 아이고, 나네는 나오셨어요? 아, 드라마 좋아하시는구나. 아이, 저도 좋아하긴요. 아, 전 교육 다큐멘터리가 재밌던데. 틀다가 나오길래 잠깐 본 거예요. 호각, 청각은 뛰어나지만 시각은 약한 야행성으로서 먹이는 뱀, 개구리, 조류 외에도 곤충, 쥐, 토끼 등이 있습니다. 성질이 극히 사나워. TV가 커서 더 무서워. 인서가, 그래서 더 재미있는 거지. 조용! 일어나 성훈이 어머니 깨실라. 어? 내가 잘못 들었나? 아이고 세상에, 이걸, 이 귀한 걸, 이 녀석들! 얘 애기야, 성훈이 엄마 나타나면 바로 경보 울리는 거야. 알고 있지? 네. 빨리 빨리. 하루 종일 걸리겠네. 이거 접착제가 굳어서 잘 안 나온다고. 나 참, 이리 줘봐. 엄마가 확 짜줄 테니까. 내 손가락! 엄마! 자두야! 미미야! 아이고. 당신 미쳤어요? 이 밤에 술을 먹고 들어오면 어떡해? 에이, 나도 안 먹으려고 했는데 회식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 우리 딸들 벌써 자나? 자두야! 아침마다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죠? 아유, 그럼요.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할 뿐이죠. 성훈이랑 외출 좀 하려고요. 저흰 좀 늦을 것 같으니까 저녁 식사 먼저들 하세요. 저흰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나나 실컷 볼 수 있겠다. 당장 들어가서 숙제하지 못해. 누나, 나 고민형 목욕시킬 건데 좀 도와줘. 바쁘다잉. 알았어. 깨끗하게 목욕하자. 드라마나 실컷 봐야겠다. 여보! 나왔어. 아니 당신 뭐예요? 너 술 먹은 거예요? 사모님, 이 차로 내가 쏘겠다고 해서 데리고 왔어. 뭐라고요? 저거 샴페인 아니야? 어디 자. 맛있겠다. 어우 여보, 이게 얼마짜린데 미쳤어요. 먹고 다시 사다 놓으면 되지. 안 돼. 사모님, 화장실은 어딘가요? 글쎄 안 돼요. 그래, 먹고 다시 사다 놓으면 되지. 안 돼. 정말 죄송해요 사모님. 무슨 소리지? 아빠 왔나 보다. 이걸 어떡해. 오랜만에 분위기 좀 잡아볼까? 여보 안 돼요. 염치가 없어서 저희는 집으로 돌아갈게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보, 죄송하다는 말 분명히 남기고 온 거지? 메모에다 남기고 왔어요. 이따 전화 한 번 더 하려고요. 아, 이제야 살 것 같다. 역시 집이 최고야. 아, 맞다. 나 곰돌이 목욕시키다 욕실에 두고 왔어. 엄마가 나중에 찾아다 줄게. 근데 나 수돗물 안 잠근 것 같아. 뭐라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어디서 감히 우리 집을 노려? 아빠? 자두야. 깜짝 놀랐잖아요. 왜 그렇게 도둑처럼 살금살금 들어오신 건데요? 깰까봐. 거참 눈물나게 고맙네요. 일어나셨나봐. 밖에 아무도 없니? 물 좀. 물 좀 줘. 네, 가요. 나도 같이 가. 아빠. 아이고 내 새끼들. 역시 아빠 생각해주는 건 너희밖에 없구나.
얼굴이 왜 그래요? 아, 이거? 그게 이 아빠가 어제 퇴근하고 집에 오는데 말이야. 애들이 좋아하겠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지. 식기 전에 어서 가야겠다. 에? 글쎄, 슈퍼업 쓰레기통 근처에 뭔가 시커먼 게 있는 거야. 가져가서 먹어라. 그리고 사람 사는 곳에는 내려오지 마라. 그러다 너희 정말 큰일 나는 수가 있어. 아빠 완전 멋져요. 아빠 짱. 정말 미안하구나. 너희들도 치킨이 먹고 싶었을 텐데. 괜찮아요 아빠.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거야? 엄마가 하루아침에 곰이 됐는데? 그냥 놔둬. 애들이 저렇게 좋아하잖아. 어차피 다 한때야. 너 기억 안 나니? 너도 미미 나이 때까진 다 믿었었잖아. 뭐, 내가? 에이, 설마. 넌 네 아빠가 진짜 슈퍼맨인 줄 알았었는데? 텔레비전이랑 우주선도 다 네 아빠가 만들었었지, 아마? 뭐? 너희 타이거 마스크 좋아하니? 그럼요! 타이거 마스크가 최고로 강해요! 이 녀석 그새 많이 늘었네. 아빠, 타이거 마스크 알아요? 그럼! 사실 저 기술들 전부 다 아빠가 가르쳐준 거란다. 여보! 저 녀석한테 처음 호랑이 가면을 씌워준 것도 아빠라면 너희들 믿을 수 있겠니? 아빠, 내일 일요일인데 무슨 약속 없으시죠? 왜? 아빠랑 데이트하게? 네, 실은 우리 가족 모두 같이 갈 때가 있어요. 짜잔! 이거 엄청 비싼 건데? 아, 이 귀한 걸 어디서 구한 거야? 아, 애기가 타이거 마스크 엄청 좋아하잖아. 전 재산 다 털어 구했대. 맞아, 다 털었어. 아빠가 타이거 마스크 잘 안다고 그랬으니까 사인도 받고 같이 사진도 찍으려고. 어? 아빠? 이놈의 주둥아리를 그냥. 얘들아, 아빠가 아파서 그러는데 그냥 너희들끼리 가면 안 되겠니? 하지만 아빠랑 같이 가야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을 텐데. 친구들한테 보여주기로 했어. 거짓말쟁이 되기 싫다고. 이렇게 숨어만 있을 거요?
당신이 저지른 일 당신이 해결해요. 승기야. 아빠, 타이거 마스크 왜 그냥 가요? 아빠가 기술이랑 마스크랑 가르쳐줬다면서요. 아, 그게 아빠, 다 거짓말이었어요? 아이고, 얘들도 참. 원래 경기 전에는 함부로 얘기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경기에 집중해야지. 그렇지, 아빠? 그래. 난 또 그럼 끝나고 나서는 같이 사진도 찍는 거죠? 그래. 한번 얘기해 볼게. 그나저나 이거 언제 들어가는 거야? 저기 엄마,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어이구, 미리미리 집에서 보고 올 것이지. 얼른 다녀와. 그래. 마이클 토네이도! 도리 형님! 아니지. 사부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사부님! 사부님이 가르쳐주신 기술 덕분에 저 챔피언 먹었습니다! 마세요. 응? 타이거 마스크 아저씨! 야, 꼬마야, 여기까지 쫓아오면 안 된다. 제발요, 잠깐만요. 타이거 아저씨, 제발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자두니가 아빠를 살렸구나. 저 양반 오늘 정신 좀 차렸겠지? 당연히 그러셔야죠. 엄마, 언니, 아빠가 대통령이랑도 친하대. 양반, 그만 좀 해요.